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스티치 순서를 좀 남다른 기록지 분들 뒤에 놔둬가지고 제가 올라오는데 모델 지금 좀 돌아봤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우디 코리아 공식 드라이버 유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더디 아우디 A6와 A7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신작이겠죠. 엔진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트로닉. 여러분들 에스트로닉 뭐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트랜스미션이고요. 그 자전거의 기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에스트로닉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트, NMI, 마지막으로 익스테리어까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진부터 볼 건데요. A6와 A7은 두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 마력 대비 가솔린은 29마력이 상승을 했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27마력이 상승을 했습니다. 뒤를 보시면 A6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디젤 라인업이 두께가 추가가 됐습니다. V6 TDI 그리고 V6 바이터보 엔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6는 가솔린 엔진 라인업은 두 개입니다. 40 TFSI와 그 다음에 50 TFSI입니다. 아우디에서 TFSI면 가솔린이고요. TDI면 디젤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디젤은 30, 40, 50, 55 TDI로 디젤 라인업은 네 가지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를 보시면요. 50 TFSI 하나예요. 하지만 하나건 두 개건 50이면 똑같이 마이너스도 A6랑 똑같은 거예요. 40이면 A6랑 마이너스도 똑같은 거예요. 엔진은 똑같이 쓰지만 숫자만 다르다는 거. 그 숫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젤 같은 경우 55TDI하고 55TDI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숫자가 높아지는 게 뭐야? 그러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엔진 마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제로부터 빨라지겠죠? 자 보시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 에스트로닉이에요. 하지만 쉽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쉽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VT를 대체하는 우리 아우디에서는 듀얼 클러치, 클러치가 동력 전달하는 건데요. 그걸 두 장을 쓸 거예요. 듀얼 클러치의 7단지션 트랜스미션으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어드와 새로운 플라이위에 모든 구동 개축의 무게를 줄이면서 앞으로 나가는 등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스타트 스톱 키는, 그 다음에 다운힐 어시스트, 그 다음에 출발 제어 프로그램까지. 요 미션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르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최적화된 새로운 기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스트 기어를 타는데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넣고 막 가야 되는데 4단 넣는데 힘이 빡 떨어진다. 그건 기압의 셋업이 잘못된 겁니다. 100%. 근데 우리 아우디에서는 1단부터 7단까지 완벽한 셋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 스톱 기는 요즘에 타사 제품들 많이 나오죠? 왜? 딱 쓰면 엔진 꺼지잖아요.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지만 좀 더 다릅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서지 않아도 시속 7km만 가면 엔진을 꺼줘요. 그럼 어느 게 연료 절감에 더 도움이 될까요? 먼저 끄는 엔진이 연료를 덜 먹겠죠. 하지만 주차장에서 내가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7km가 안 됐어. 얘가 시동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다 ECU에서 알아서, 이 컴퓨터가 또 안에 있거든요. ECU가 알아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드는 바로 S모드와 레버를 제껴서 기어 시프트 다운 업 하는 게 이제 매뉴얼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 모드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D 드라이브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NCC 경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좀 혁신적이에요. NCC 기능이. 일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많이 알 거예요. 속도를 맞춰서 고속도로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NCC는 거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ACC 모드 넣고 양발을 사용 안 합니다. 똑같이 그냥 넣고 시내 주행에서도 앞차가 서게 되면 우리 차도 서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는데 완벽하게 씁니다. 그 다음 3초가 지나면 시동을 꺼져요.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내가 앞선을 분리하지 않았는데도 차가 출발해요. 그게 바로 ACC등입니다. 자, 헤드라이트를 보면요, LED 헤드라이트 완전 풀체인지 됐죠. LED 헤드라이트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뒤에 뒤쪽에 다이나믹 투한 시그널도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이나믹 투한 시그널이 뭐야? 왜 비상등 키면 이렇게 쭉 옆으로 흐르는 거 있죠? 그걸 뒤에는 작동이 돼요. 하지만 난 앞에도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바로 매트리스 LED를 추가하시면 앞뒤 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비게이션인데요. 저한테는 제 생각엔 이 제품 완전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저는 완전 길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만큼은 제가 직접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싶어요. 근데 누르면 꺼져요. 근데 내가 빠져야 될 곳에 못 빠지면 그만큼 성질 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우디에서는 바로 계기판 중앙에도 내비게이션이 딱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 헤매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빠져야 되는 공간에서 빠지지 못하고 한 10km 정할 때 있잖아요. 엄청 성질 나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2D, 3D로 나눠놨어요. 나는 이쪽은 3D로 하고 싶어. 자유제대로 상황에 맞게끔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USB 단자를 SD카드 두 개 단자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USB 포트를 두 개 추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충전이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AUX 단자 하나까지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뮤직 인터페이스 단자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외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턴테이블 좀 돌려주세요. 자, 앞에를 보시면 당연히 라이트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에를 보시면 이건 싱글 프레임이라고 해요, 아우디에서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그린이라고 많이 알죠? 근데 저희는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 일체형으로 싱글 프레임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A6와 A7의 교체하면서 좌우로 넓어졌고요, 상하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인데, 엔진이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걸 식히지 못하면 열도 많이 먹고 출력도 감소됩니다. 이 구멍이 넓을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빨리 들어가면 엔진을 그만큼 식혀주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싱글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범퍼 디자인이 완벽하게 갖춰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흡입구를 옆으로 쫙 더 넓히면서 앞에서 정면으로 차를 딱 보면 굉장히 넓은 효과, 넓어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폭은 똑같은데 디자인 하나로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자, 턴테이블 멈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옆을 보시면요, 사이드 스커트인데 요즘 모든 브랜드들이 거점 추세가 이렇게 나와있죠? 사이드 스커트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녀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좌우 코너링을 할 시 바람이 이 스커트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뜨지 않고 다운포스가 더 되기 때문에 뭐 타이어 그립도 상승하고 더 스포트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이드 스커트입니다. 뒤를 보면 이렇게 블랙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까마득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쁘거든요. 강인한 인상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뒷 범퍼 또한 디자인이 완벽하게 바뀌었고, 디퓨저, 그 다음에 머플러즈까지 완벽하게 일체적으로 빈틈없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소리에 민감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양산차를 처음 구입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으로 하는 게 방음방청. 되게 시끄럽거든요. 디젤 차든 뭐 개설된 차든 방음방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철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돌부딪히는 소리까지도 납니다. 근데 저희 아우디에서는 그거를
그런 쪽에 투자하지 않고 전면누리와 운전석, 그 다음에 보조석의 앞누리를 다음누리를 교체해서 최대 8dB까지 소음을 잡아냈습니다. 우리가 방음 방정을 해도 실험을 할 때 8dB까지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유리 3개 교체로 8dB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볼륨으로도 뭐 이제 귀가 즐겁게 음악을 들으면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어떻게 제 설명이 알아듣기 쉬웠나요? 아, 감사합니다. 7분이 쉬웠다고. 네. 그럼 지금까지 더 뉴 아우디 A6와 A7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상으로 권문수 디자이너와 함께한 아우디 런웨이쇼와 유경욱 선수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우디 전 시간에는 다양한 차량 전시와 함께 DB 이벤트가 상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객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남은 시간도 저희 아우디 전 시간에서 즐거운 관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